뭐지 신봉이 형님 네. 아드님하고 얘기 좀 해봤는데 배구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배구 선수입니까? 몇 살인데? 지금 저희 아들도 이번에 대학교 입학했거든요. 어, 벌써 대학교 1학년이에요? 일찍 결혼했네. 결혼 언제 했어? 25살. 일찍 했다 진짜. 그래서 저희도 허재 감독님처럼 아들이 운동하면서 아빠가 이름이 너무 이렇게 굵직하니까 거기서 오는 부담감, 스트레스 이런 게 어마어마해요. 예. 어, 자기 입으로. 아, 미안해요. 우리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 예, 그래요. 제가 질문하면 그걸로 우리 아, 장신봉이 받아줘요. 아, 방신봉 선수. 예. 그죠? 아들이. 예, 아빠 이름이 좀 굵직하니까. 부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 아들은? 아빠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번 쳐. 아빠 아유,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야, 그래요. 야, 다 만들어줘, 다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어, 바, 예,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어, 신봉아, 댓글 보지 마. 댓글 보지 마. 안 좋은 댓글 몇 개 올라갈 수 있다. 괜찮아요. 신봉은 당당하게 하세요. 안 좋은 댓글 몇 개.